근데 아십니까? 인도에 아직도 이 계급제가 철저하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학,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거의 아대륙, 대륙에 속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런 철저한 신분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철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뭐냐를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쓴 책이 그 불교에 관한 윤회와 반윤회라는 책입니다. 저 불평등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불평등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이념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힌두교는 불평등을 지지합니다. 카스트 제도, 앞에 아셨습니까?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이렇게 바이샤, 수드라. 그런데 불교는 뭐였냐? 불교는 뭐였냐? 철저하게 평등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철저하게 평등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뭐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내 먼저 제자가 됐으면 네가 왕족 출신이라도 절하라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저 천민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인도에서의 계급사회를 깨트리려는 종교개혁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도의 종교개혁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이나교도예요. 자이나교도가 우리나라엔 잘 모르는데 불교랑 정말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108년도 돌려요. 그 대신에 재미있는 거는 불상,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불상이 옷을 홀딱 벗고 있어요. 트리타카라고 하는데 옷을 걸치고 있으면 옷조차도 이제 걸추장스럽고 소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안 돼요. 추워 죽겠는데 거기 더운 나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옷을 승려들은 옷을 후딱 벗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재밌는 게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고집단 그 자이나교도들은 여성의 해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단 하나의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남녀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옷을 입는 파들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앞에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공의파, 빌공짜서 공의파라고 하고, 뒤에를 백의파, 하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허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이나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평등의 범위를 성을 넘어섰죠. 그래서 여성도 해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둘 다가 불교와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인도에서 신분제 타파하려는 종교개혁이 첫 번째가 자이나들이었고, 두 번째가 불교였고, 세 번째가 한 2, 300년 전에 시크교도들, 왜 터번 쓰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게 무게도 막 이렇게 막 들고 헌잡지역 이렇게 되는 그 친구들, 이 시크교가 세 번째였다고 저는 인도의 종교개혁을 세 번으로 봅니다. 자이나교도들은 철저한 불살생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불교랑 너무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간디의 비폭력, 아힝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자이나들에서 오는 거예요. 자이나교도들. 자이나교도들 외국 나가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 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쓸고 다니는 애들 금방 알아듣더라고. 보셨어요? 이거 쓸고 다니시는 애들 쓸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 뭐냐면 예, 벌레 밟을까 봐 쓸고 다녀요. 그리고 난 맨 처음에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노상 그 승려들이 들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우면 내리려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책 같은 거 볼 때 벌레 들어갈까 봐 쑥 쓸거나 숨 쉴 때 벌레 들어갈까 마스크 용이지, 마스크나 이런 용이더라고. 이게 이 부채 하나가 쓰는 용도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친구들 하면 제인스, 자이나 교도들 금방 압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녀만 이렇게 나눴다가 이제는 이제 옷을 입으면서 여자를 홀딱 벗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파를 이제 지향하면서 그 백이 좋지. 백이는 적어도 이제 차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운동이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도 인도는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아주 강력한 신분제가 유지되는 아주 독특하고 괴이한 나라입니다. 그게 불교 길게 보면 천년인데 불교 천년 동안 평등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되돌아가냐 이거죠. 무슨 카스트란 말 자체가 포르투갈어고 그리고 인도는 아리안 백인들이죠. 히틀러가 아리안의 순수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백인 혈통이고 그 혈통 때문에 인도 유럽편 언어 아닙니까? 어순도 그렇고 문자만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영어랑 비슷해요. 유럽편 언어랑 비슷합니다. 예. 어근도 같은 것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리그 메다 베다 있지 않습니까? 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웨드 요거 위트라는 어원을 같이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 위트 있어 할게 위트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머란 다르게 위트 있어 하면 뭐 센스 있고 센스라는 건 또 이성적이다라는 생각도 또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윗또 똑같은 발음 아닙니까? 원이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 유럽이 섞입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 무식하게 얘기한다면 백인들이 흑인들 드라비다인 아리안인들이 드라비다인들 지배하려고 만든 게 결국 그 카스트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성계급 네 가지 성이 있다 이거죠. 시성이 있다는 얘기죠. 성씨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제도가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이고 이건 뭐 거부 못해요. 그냥 상식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불교는 뭐냐 철저하게 그런 계급제를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어요. 다만 제가 요즘도 스님들 만나면 한마디씩 하는 게 약간 괴롭히는 게 뭐냐면 비구니 개가 많을 것 같습니까? 비구 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알다시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유럽편 언어이기 때문에 뒤에 뭐 꼬리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프린스, 프린세스 하는 것처럼 비구니 이렇게 하면 이제 여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유러피안, 인도 유럽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구는 남자고 비구니 이게 더 붙이는 거 이게 이것도 벌써 차별적이죠 사실은. 길어지는 게 여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차별적이에요 벌써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여자 남자 하면 되구나 이럴 텐데 이거 뭘 더 붙여서 여성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차별적이에요 이게. 어쨌든 비꾸니 어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중에 어떤 쪽이 더 개가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비구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여성은 그 정진하는 뭐 이 도수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 높은 경지 올라가기까지 못할까라는.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안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그렇죠. 근데 이게 비구니가 많다고 대답하신 것은 여자가 더 죄를 많이 져요? 남자보다? 우선 인도 여행에 가서 비구니를 못 봤어요. 남자 스님들만 봤어요. 비구만? 네. 예.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구나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남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현상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남자의 죄를 일으키는 게 여자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발끈하겠지. 근데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법이 많았잖아요. 죄의 근원이다. 왜 여자가 설쳐가지고 죄악을 만드느냐. 이런 식의 비론을 우리 어머니 또래들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법이 막 있었고 정말 웃기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불교계에 가끔가다
지금 비구가 한 200개면 비구는 250개 정도 돼요. 아, 50개 좀 자르지. 왜 그걸 아직도 50개 갖고 있어.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정신단계가 좀 그 기간이 오면 힘들잖아요. 남자들하고 틀리죠. 어쨌든 그거 해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생리 때 불결한다고 하는 문화권들이 꽤 있죠. 근데 그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깨부셔야죠.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생명의 그 과정을 불결하다 하면 내가 불결한 존재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법들 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자연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근자의 시크교도가 얘기하는 그런 평등의 원칙만큼은 좀 고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철학적으로 하나의 승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한 번 차별은 영원한 차별이 돼요. 하나의 차별은 다양하게 차별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일단 남녀를 차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별의별 걸로. 그래서 한번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 자, 오늘의 주제와 그러니까 도가적인 생각도 우리 저번 거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만 바로 평등이란 주제가 이 노자 장자에는 늘 있어요. 차이 없다는 거죠. 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예, 재물론 편이 있습니다. 재물론 편이라는 게 한자가 참 뭐 어려워요. 괜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데 요거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상형 문자가 더 쉬워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은 뭐 이런 이 글자 똑같은 글자 이게 괜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요즘 글자로 만든 것 뿐이에요. 별거 요게 구수 하나 자체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쓰지 이게 더 나은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이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이게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이거 자체 나무 또는 예 벼 같은 거 보리밭 같은 거 곡식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보리밭에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에요. 그런데 저 제자가 뭐 한문 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제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뭐 균제란 말 쓸 때도 요 제자 쓰죠. 근데 요건 보세요. 이게 줄이 같다는 건 이걸 골고루 보게 평평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줄이가 있다는 것은 이퀄인데 진짜 비슷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건 약간 의지적인 태도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이건 형상의 모습이고 마치 상하할 때 이게 상이고 이게 하다 할 때 요거 기준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는 의식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이퀄은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등의 이론이냐면요. 각자 하나하나씩 서 있지만 비슷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수평처럼 기하학적인 거는 사실 무서워요. 칼로 잘라버리는 거라고.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 그 수평 할 때 또 균자 같은 게 있어요. 균자 같은 거 이제 오늘 이거 없어서 막 씁니다. 여기는 흙토가 들어가죠. 흙토가 들어가요. 이건 땅의 균등함이에요. 마치 저 우리 공사장에서 이거 롤러질 하지 않습니까? 그 판판한 듯해도 뭉툭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평만큼 이 평자는 사실은 이거 저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평자가 저울 모양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기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장 맨지맨이라 하죠. 이건 바깥 우둘부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 롤라지를 해도 아스팔트가 울룩불룩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다면 흙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서로 각자 써 있지만 같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의 발견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키도 커? 넌 키가 작어? 넌 여자야? 넌 남자야? 너 공부 못해? 너 공부 잘해? 이런 각자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크게 보니까 그게 그거다 라는 생각이죠. 저 선주분들이나 저기 이 선주분들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 제가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17강을 다 재밌게 보내고 중간에 아 이제 애들 통닭도 시켜주고 이렇게 잘 놀았는데 딱 한 강의에서 딱 멈춘 게 있어요. 이렇게 부딪힌 게 있어요. 아, 얘들이랑 그게 바로 평등이었어요. 저 놀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평등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흔히들 자유와 평등에서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평등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내 능력인데 늘 그 얘기를 해요. 내 능력인데. 그리고 차별이 되는 게 성적 차이가 있듯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거 좀 깨주신다는 표현을 쓸게요. 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결국 제가 애들한테 설명한 거는 뭐냐면, 야, 아무리 잘나고 못 나왔어도 사람이랑 고만고만하지 않냐? 우리가 100살 이상 사냐? 밥 한 많이 먹어 5끼지 그래. 뭐 30끼씩 먹냐? 그리고 머리 돌아가면 뭐 얼마나 잘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거가 자꾸 자유 쪽에 쏠려 있고 평등 쪽으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애들이 너무 경쟁사회로 바뀐 거예요. 이게 경쟁사회로 바뀌었어요. 글쎄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 평등의 이념을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타인에 대한 인정이고 그리고 어떤 인생에 대한 낙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머리도 어렸을 때는 안 돌아가더라도 나이 들어서 깨이는 사람도 있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점이 있으면 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학비에서야 공부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하지. 근데 갑자기 앞에 호랑이 만났어. 그럼 잘 도망가는 놈이 망쳐 안 해요. 그게 수학 문제 안 부산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어떤 표준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제자가 이 다양성을 긍정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개체성을 긍정하는 것이죠. 여기 안 맞는다고 자르지도 않고 그래? 그 중에서 싫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삐죽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리밭 보면서 참 이게 진짜 재하다, 재일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그게 물결 치는, 뭐, 물결 같어, 뭐, 이렇게. 바로 그런 관점을 이렇게 우리 노장 철학은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별 잘난 거 없다 이거죠. 비슷하다 이거죠. 아까 우리 어머니에게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농담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몰라도 그 평준화 농담 혹시 기억하십니까? 똑같다. 우리 어머니가 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나이가 뭐 80대니까 남편 있는 년이나 남편 없는 년이나 똑같고 웃으셔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90대니까 이게 3년이나 죽은 년이나 다 똑같고 아 그거를 들었대요.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걸 또 이게 처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저 또래의 평준화라는 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살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그거다. 그거에 대한 전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앞에도 쭉 있어요. 50대 뭐
뭐 돈 있는 년이나 돈 없는 년이나 똑같다. 뭐 그거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 몸이 안 따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편 여자들 농담해 여자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을에 있는 년 너무나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 어머니 가신 분에서 안 바꿔봤습니다 제가. 예. 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보쌈아주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젊은이들이 꼭 이런 평등의 이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와 평등은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그걸 마치 무슨 뭐 따로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모순되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자유로운 남들은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의 조건이 뭡니까? 남도 그만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조건 아닙니까? 남도 똑같이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바로 평등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가 잡고 있죠. 아, 저도 제 멋대로 하고 싶은데 제 멋대로 하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학교에 여자 교수님이 아우 자기가 행복하면 학교가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하대요. 근데 괜히 제가 약간 이제 마음이 이제 꼬였어. 아, 웃으시니까 더 재밌게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학교 부총장 할 때인데 그 간호학과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보기 싫어 죽겠어. 그 간호학과 내가 대부분 다 여성 교수님들이고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데 아이고 저 양반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지는데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자가. 그래서 돌렸죠. 저기 저는요 집에서 제가 행복하면 제 집사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행복하고 자빠져서 제 청소도 안 하고 집사람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요 얘기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자유로워지면 남들의 평등에 요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AI 그거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이 젊은 애들한테 너무 없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 청소년한테 놓고 평등의 이념을 좀 잘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뭐 공부나 잘해라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어떤 인간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공부하라고도 했지만 얘마 사람이 먼저 돼야지 라는 어떤 이념형은 있었잖아요. 얘마 공부 잘하는 거야. 얘마 사람 뭐 이런 이념형은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뭐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어른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난 배고플 때 그거 좀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것도 평등의 이념이죠. 나도 밥 먹으면 남도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정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육아의 이념은 대체로 자꾸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계층을 이제 서양식으로 뭐 하이어라키를 나누는 계단식으로 나눈다 하죠. 근데 이 나누는 까닭은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예죠.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니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 없이 인생 한번 다시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교도 그렇지만 노장도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또 이게 질서를 위해서는 어차피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남녀 유별 나누기 하셨어요.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하는 거 그건 질서의 방식이고 그러나 이름 정명이 아닌 무명의 상태에서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평등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무명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정말 쉬운데 제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얘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쪽 얘기했으니까 육아 얘기도 해줘야죠. 너무 육아 쪽을 녹하면 안 되니까 또 든든하게. 얘기입니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얘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있으면 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딱 한 글자로 뭐 상반되는 글씨로 뭐 이런 거 붙여도 안 붙여도 얘와 악을 어떻게 딱 한자로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쉬운 글자예요. 늘 쓰는 글자예요. 어려운 거 쓰면 한국이 아니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얘는 왜 있고 악은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얘악을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은 또 얘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똑바로 하고 이거고 악은 노래니까 같이 어울리자 흥청망청의 분위기고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 마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를 한 글자로 만약에 다르게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여기 또 아저씨 그럼 요 반대는요 그러면 불이네요. 예약의 본질이 이니까. 아, 요. 그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거. 뭔가 좀 얘는 널 위해서 설정된 거고 악은 너를 위해서 설정된 거다. 아, 이것도 하나의 그 규정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 근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 이겁니다. 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질서죠. 질서는 뭡니까? 순서죠. 순서는 뭡니까? 앞뒤죠. 앞뒤는 결국 구분이에요. 차등이고 계단이에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던,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하던, 아니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하던, 뭐가 그게 헷갈리면 이제 싸움 나고 이게 엉망된다는 얘기죠. 예, 구분이에요. 그럼 악은 뭡니까? 저거 한자로 한마디로 듣고 나면 너무나도 그 어처구니 없이 쉬운 겁니다. 죽음이죠. 낙은 낙.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낙은 낙이고. 쉬운 글자예요. 이게 듣고 나면 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글자입니다. 덕인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예. 덕자? 덕자? 둘 다 덕이 인 덕. 희 기쁘리. 이거 희. 아, 얘 별로 안 기쁜데. 흥청망청. 그러니까 이게 얘는 뭐를 위한 거고 악은 뭐를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더 힌트 드립니다. 너무 얘를 차리면 사람끼리 멀어지고 악만 있으면 개판된다는 거예요. 중?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중이고 그럼 그 중 이쪽을 어떻게 그려냈겠어요? 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 거의 왔는데 거의 왔습니다. 참 요렇게 생각하면 다 육아의 이념도 정확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는 다를 일자를 써가지고 다르다라고 쓰고 악은 동이라고 씁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얘는 서로가 달라지려고 만들어놓은 설정이나 이거예요. 이게 뭐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네가 아버지냐?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예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만 하면 부자지간에 싸움 이렇게 더 해요. 그러니까 부자 유치는 뭡니까? 제가 늘 쉽게 얘기하는데 부자 유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들님이랑 치킨집 갈 수 있으면 부자 유치는 하신 겁니다.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아들 내미랑
맥주 한 잔 먹자 해서 치킨집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들놈이랑 그러니까 부자 유치라고 할 때 그때 친이라는 건 정말 친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끼리 늘 경쟁이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들한테 그러니까 저 제 기준은 그 정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냥 나가서 저기 생맥주 한잔 할래? 라고 해서 아 그래요? 라고 할 정도면 친한 거죠. 그런데 아이씨 아들 됐어요 뭐라든가 그 귀찮아한다든가 뭐 이러면 친한 건 아니죠. 그게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왜 손을 안 드세요? 그럼 여기 제가 어디 표현이 제가 남자라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분 없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하자 뭐 그, 나가 어떠십니까? 저 라떼 같이 먹자.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녀는 친하죠 대체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들이랑 커피 마시자. 그러면 마시자. 바깥 어르신은 남편도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집안입니다. 어려운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강조하다 보면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멀어진다는 거죠. 소해진다는 거죠. 소원해진다는 거고 악을 강조하다 보면 란 어지러울 란자서 난하다. 아까 제가 좀 상스러운 표현했지만 개판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보세요. 회사 같은 데서 과장님이랑 그 대리한테 이야 자식이 이게 뭐냐 집어던지고 막 그 이제 그건 분명한 계급 사회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자들 죽어라고 진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시식이 살아야지 말이야. 예, 진급해야지. 특히 공무원들 진급에 목숨 걷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요즘 막 팀장으로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진급하면 최고 아니에요. 이게 진급한다고 뭐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러다 진급의 목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회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아까 내가 좀 저기 집어던져서 미안해. 아이 나도 저기 부장님한테 혼나서 나도 날카로웠어. 에이 술이나 먹어. 에이 그 속으로는 뭐 죽이는 부르면서 어쨌든 한 좀 먹고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그 노래하고 부르면 풀고 바로 이게 예약의 모습입니다. 아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이 모습은 정말 바람직해요. 제가 더 재밌는 얘기했던 저 실제입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뭐 진짜 괜히 이름만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뚜웨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한국 와가지고 가장 경악을 한 게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끔가다 보이긴 해요.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관광버스 춤추는 거 보고 그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제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한국에서 관광버스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이야말로 이 악을 하는 민족이다 하고 막 그냥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관광버스에서 떠드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닌데 이 사람도 희한하다. 그 사람의 눈에는 이런 관광버스에서 버스가 흔들흔들거리는 걸 보고 나서 야 저렇게 어울릴 수 있는 민족이나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서로가 동화되지 않습니까? 이 동화되는 게 쉬워요? 춤추고 같이 노래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시대상이었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기사가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저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기사가 기사에 따라 다르지요. 뭐 팁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많던데 네, 아직도 이게 저도 참 오랜만에 봤어요. 이게 타이어가 푹신푹신하다고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쪽에서 평등을 얘기하고 그렇고 육아들이 다름을 얘기하지만 육아들도 그거를 보완할 장치로서 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악을 함께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그냥 다름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악도 예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일 수 있어요. 군대에서 빰빠라빠빠 하면 딱 인사하고 열병 이거는
얘가 충실이 완성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빠빠빠빠 하는 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약을 얘기할 때 얘는 서로가 다른 거. 아, 아이고, 같이 예? 누리는 거, 동화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거가 얘기에 나오거든요. 얘기 예우편이 나오는데 아주 저거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저렇게 인간을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구나. 자, 그러나 이쪽 장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들이라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말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제 또래나 하더라도 눈이 좀 이제 다양해지지 않아서 저 미국 애들 그 미식축구 할 때 치어걸들 고등학생 대학생들 막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흑인이 하나 둘 들어가 있는 게 보기 싫더라고. 하나 정도 시커먼 보기 쉽게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런 시대를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정도 빼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저게 흑인이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어떤 이념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시커먼 하나 빼지. 그럼 뭐 그 아시안도 하나 빼지 뭐. 응? 빼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견이고 이게 평등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요 이 중에서는 작은 애도 있고 시커먼 애도 있고 꽃 중에서도 보면 하얀 꽃 중에서 검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다 같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등은 너무나 좋은 게 개체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통상한 거예요. 개체성을 무시하는 저 수평과는 달라요. 저건 완전 기하학적으로 잘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등의 이념도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드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 얘기 기억하시는지 복습겸 남에게 뭐하라고 그랬죠? 나에게 뭐하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나에게 자연하고 남에게 무의하라 기억해. 어때 남한테 무의함을 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사모님한테나 남편한테 내버려서 바쁘셨어요? 그냥 서로 안 긁고 자식 좀 안 긁고 내버려서 더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오히려 저놈이 잘 되겠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해보셨습니까? 네. 정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무의하고 나에게 자연스러워라. 그리고 요때의 자연은 야생이 아니라 자연성이라는 거, 자연성,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을 어쩌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것도 행복의 길이죠. 우리 삶에서의 거의 부딪힘이라는 게 남을 어쩌고자 하는 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윗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아랫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다 자기가 타인을, 타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다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타인은, 타자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남에게 무의하고 나에게 자연스럽자 라는 얘기를 하자고 어떻게 해야 아 이거 약점 쓸까? 약점 안 쓰지 말까? 예. 무의 자연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요즘 학생들은 다 압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는 걸 많이 압니다. 이제 노자 하면 무의 자연의 사상가 아예 외우고 있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무의 자연이래요 그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의라는 걸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무의 도식.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만 쳐보고 이때 도는 물이란 뜻이 아니라 다만이란 뜻으로
부사로 쓰지 않습니까? 다만 처먹기만 한다는 얘기죠. 다만 먹기만 한다. 왜? 저거 가만히 봤더니 왜 허리 아플 때 왜 도수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환자 찾아봤더니 그게 무리도자 그때 부사로는 다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지 손만 쓴다는 뜻에서 일본 애들이 한자를 만들었는지 조어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only hand 이제 그 테라피라는 얘기예요. 손으로만 한다는 양압 얘기고 이렇게 그게 도수란 뭐 참 표현이더라고. 그게 일본식 어떤 조어 아닌가 생각도 되고 도수치료 무의도시 얼마나 아픈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는 가장 좋은 소리예요. 무의자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우리가 첫 시간에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었습니까? 내기도 무의는 예. 그 말씀을 개념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왜 꼭 자연이 들어가도? 아유 참 이렇게 또 재밌는 또 연관된 질문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한숨 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좋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좋은 건지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려면 비교하면 돼요. 남자 여자 비교하려면 진짜 뭐 비교가 돼야 돼요. 목욕탕 가서 빨가벗고 비교 딱 보면 어, 남자고 여자구나 이게 그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이 왜 들어가야 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연이란 말을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함부로 쓸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었겠나? 그 자연의 뜻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씨를 뿌렸어요. 꽃이 막 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됐든지 이게 씨의 원리입니까? 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주위에서 뭐가 도와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벌써 아시네. 역시 살대 경험이 있으시네. 기독교 사회에서 이게 언어적으로 제가 또 이게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말이 워낙 좋은 뜻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 이 자연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오케이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뭐 제가 따와 벌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순화적인 표현이니까 아니 꽃이 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씨가 네가 뭐라고 네가 꽃이 돼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요. 그게 모두가 저 아까 은총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사람 없이는 그 신의 은총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만약에 만물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지가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중세시대 때 목이 잘렸어요. 그거를 너무 현대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교하면 쉽다는 거가 뭐냐면 예로 약간 이제 서양 철학이 돼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이데아,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한 이데아라고 할 때 이렇게 이따가 가르쳤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생각이 플라톤과 다른 점은 딱 하나 지가 지 속에 저렇게 될 꽃가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뭐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씨는 저절로 예, 잡으세요.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왜 저절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가 사실은 자연이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서양 사람들 기독교 이제
초창기 막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저절로라는 표현은 이거는 독신의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도 모르는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내내 그리고 12세기, 그러니까 13세기 중엽까지 아퀴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단의 서적이었어요.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플라톤만 읽었어야 돼요. 그리고 플라톤을 따른, 충실하게 따른 플로티누스 정도는 읽어도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유태인의 철학자 또는 무어인, 이게 무어라는 건 아랍인이죠. 이렇게 북아프리카 쫙 그 카사블랑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스페인까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점령한 그 아랍라인 스페인에 보면 왜 갑자기 회교도 건물이 나와? 그게 바로 모스크바가 나와? 그게 바로 점령기간이었고 그들을 무어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유태인의 철학자, 무어인의 철학자지 기독교인의 철학자는 아니라고 단정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단의 과정이 거의 천년 되는 거지. 천년이요. 천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연구를 아랍인들이 했어요. 물론 아랍이라고 해도 신은 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라 다 믿는데 알라의 그 내재성을 신격으로 해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쪽에서 아랍인들은. 그 내버려뒀어. 그래서 초창기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가 주로 아랍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봤을 땐 이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는 놈들은 다 이제 무슬림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유태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던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저 자연이란 말을 이렇게 진짜 반복듯이 쓰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이 자연이란 말을 우리에게 선사해준 노자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 왜 그래? 아, 나 뭐라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너 왜 그래? 그때 이거 다 하나님의 은총이야 라고 대답을 안 해도 됐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발현성에 대한 긍정.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영어식 표현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된다는 거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렵게 뭐 스폰테니어스. 이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우리 자연이라는 말, 네이처 이렇게 이 정도로 쉬워야 되는데 서양 사회에서의 네이처라는 거는 약간 이제 스토아적인 사고 방식 매 빼놓고는 그냥 이거 약간 저번에 얘기했던 야생의 것 이런 식의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담삼서 얘기한다면 왜 오줌 마려 걔네들 뭐라고 그래요? 뭐 넘버원도 얘기하지만 네이처 콜스미 자연이 나를 부른다. 어? 차라리 나를 부르면 저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야지. 왜 화장실을 가? 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한 1학년 좀 돼 보인다. 자연주의 문학을 배웠어요. 프랑스래요. 에밀 졸라 뭐 이런 거. 모파사. 근데 거기서 나온 자연주의가 희한한 자연주의요. 뭐예요? 근친상간의 유전적 질병 뭐 가장 더러운 것만 다 모아놓은 게 그 자연주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걸 자연주의라고 하냐? 프랑스 애들은 자연이 저런 건가?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죠. 근데 야 희한하다. 쟤네들은 자연이란 말이 희한하게 쓴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의 역사가 있다는 거는 우리랑 전혀 다른 그 자연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저기 승상 넘어서 철학 공부하면서도 신경 쓰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윤리학에서 나오는 배웠을 거야. 자연주의 오류 배웠어요? 뭐야 이게? 사실을 가지고 당위를 판단하는 거. 예. 아니 무슨 이런 뭐 사실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당위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윤리학적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다 이거예요. 이때 자연주의 아주 나쁜 소리예요 이게. 그 나쁜 거예요. 왜 내추럴 뭐 내추럴 뭐 미스틱 뭐 별 내추럴리즘 뭐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 내추럴 코스미. 아이고 우리랑 쓰는 그 자연의 개념이 정반대죠. 그 제가 아까 웃은 게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걸 천명한 게 자연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것 때문에 가끔가다 이거 자유란 말 이렇게 제가 농담 아니죠. 제가 감사드린다는 거가 아, 저는 진짜 이럴 때 가끔가다 감사해요. 노자한테 내가 나서서 설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걸 안 건드니까 그려 이럴 때 사고가 그려 그건 네 자연이냐? 아, 그래야 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또는 아니요 네가 없다고 네가 넣어서 좀 그렇다고 해도 이리 와. 조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의 시작은 뭐냐. 모든 존재의 자기 완결성. 좀 말이 어려워지는 게 제가 싫어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어떤 얘기 했잖아요. 루소가 노자를 봤을 거다. 그래서 루소가 프랑스어 사전에 루소의 단어로 등재된 게 있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F입니다. 퍼펙트 다 알잖아요. 이 단어 완전하다. 퍼펙트 에빌리 에빌리떼 정도로 불로 썼어요. 섞었어 이거를. 퍼펙테빌리티 이렇게 섞었어요. 이게 루소의 단어로 프랑스 사상사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란 뜻이죠. 완전 가능성. 저는 계속 이제 루소를 의심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라틴어판 이거 이게 노자를 푼 거예요. 그래놓고 불어로 이 불안을 푼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존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완결성, 자기 완수성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말이 과연 노자의 뭐냐 이겁니다. 크게 보면 자연이고 작게 보면 바로 이거가 자화 개념입니다.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자화. 이게 노자에 나온 표현이 자화. 내가 이렇게 된 게 나 스스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화 됐다 이거죠. 어떤 타자의 간섭 없이 타자의 도움 없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존재는 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함부로 도와주려고 하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그게 무의죠. 그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어머 살아가는데 왜 건드려? 그거 걔가 알아서 잘 키워낼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자화의 이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인간을 보는데 오히려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누가 부모들이 이렇게 챙겼어요. 알아서 컸지. 그래도 잘 컸잖아요. 그냥 뭐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안 빠져 죽는 관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영도 외우고 있지. 그러다가 뭐 잃어버린 뭐 형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돼. 뭐 물론 고 윗세대들은 또 병들어서 또 반 이상 죽고 다 그랬죠. 우리 저 아버지 형제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어떤 생물들 보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장구벌레도 신기하더라고. 모기. 요즘 장구벌레 잘 볼 데 없으면 산에 가면 장구벌레 이렇게 알 나면 금방 나와가지고 그냥 쫄쫄쫄 해가지고 이제 커서 이제 어떻게 물속에서 커서 또 날개를 달고 좀 신기해 죽겠어요. 이게 이게 물속에서 놀다가 잠자리도 그렇죠. 이렇게 껍데기를 벌리고 탈피를 하고 막 이렇게 그 생명의 그 위대함이죠. 제가 산속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그 나는 자연이다 해서 숨기고 있는 게 모기라고 벌레라고 대단한 딱 숨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벌레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물려봐서 그렇지 애들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물리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몸에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물릴 때는 뭐 그러려니 했거든 했지만 오랜만에 물리니까 그런데 한, 좀 물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해요 또 이게 제 몸도 이제 받아들여서 마치 그거죠 예 벌도 많이 쏘여봤기 때문에 거기서도 벌 많이 쏘이죠 뭐 그러려니 하고 오늘 또 약침 하나 맞았네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벌 잘못 맞으면 죽잖아요 이거 이게 면역이 없어가지고 벌 한번 맞으면 그냥 쇼킹이니까 쇼크를 당하는 거죠 쇼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벌레 그래도 싫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겨울이 오면 싹 사라지더라고 그 대신에 추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하더라고 걔네들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사람들 웃기더라고 해. 아, 좋긴 좋은데 춥긴 춥고 근데 어디 갔나 그러다가 따뜻해지면서 아니, 요즘 좀만 지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어휴 나오는데 반갑더라고 처음에는 반갑더라고 일주일 지나면 또 싫어 근데 처음에 목이라도 반갑더라고 야 이거 또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왔냐 안 좋은데 그 추운 겨울 어떻게 버텼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련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 그게 바로 자화하고 자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다 따라서 니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한다면 남을 어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까닭은 우리 모두가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결국 존엄성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에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자화를 번역한 거 아닌가 더 크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자연인데 자연이란 말은 너무 커서 그냥 자화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런 말을 만들었을 정도는 아무리 생각이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어떠세요?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자연성을 갖고 있고 그 자연성이 이렇게 발화돼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관련해서요. 딱 한마디만 중생이 붙여다. 내면을 딱 붙여다. 그거 있죠. 그거 우리 무위자연함 되는데 그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설법을 한다? 지금 뭐 대성불교에서 하와 중세 부처님 그거 무위자연함은 부처 모든 중생이 부처인데 퍼펙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와 중생 그거 무위자연하고 네 그것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불성이 있는데 불성을 굳이 한다는 것도 뭐냐 그게가 좀 무슨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제가 어저께도 어떤 스님이랑 대담 그게 책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랑 저랑 통하는 게 어떻게 자꾸 이 불교가 자기 스스로 이게 완성하는 과정 이른바 성불하는 과정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남이 끼어드냐 남이 도와주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스님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제가 스님 중에서 저도 서로가 제가 제 책 선물했은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서로가 그냥 안치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 새 책을 내서 보내드렸더니 그 통화를 했고 어저께 제가 처음 본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어도 서로가 이렇게 대면 했던 거죠. 혹시 불교 책 보고 싶으면 세존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www에서 세존을 치면 세존 우리말로 치면 돼요. 세존을 치면 여기에 수많은 대승불교 불교 경전들을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한 1억 넘게 들여가지고 하셨더라고. 그리고 그 스님이 정말 쳐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못 자르고 그 성법이라는 분인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뭐 여기 저 어저께도 소문났는데 10장 다 열고 그래서 저 아산병원 근처에서 언제든 실과할 수 있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이랑 이제 대담력을 해서 이 양반이
하시는 이야기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건강도 안 좋으시고 했으면 정리 좀 자꾸 어려워요. 아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좀 쉽게 쉽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대남목집을 한 5회에 걸쳐 제가 서울로 오니까 오는 김에 제가 일부러는 못 오지만 여기 오니까 그래요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이게 왜 남이 자꾸 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이라는 게 뭐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를 이제 대담으로 이제 엮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 아쉬워요. 제가 처음에 봤습니다. 대승불교에는 부처가 신이 된 거예요. 대승불교는 신이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기불교, 그러니까 소승이란 말은 대승에서 그 소승을 나쁘게 보려고 소자를 둔 거예요. 소승불교 당연히 내가 왜 소승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테라바다 불교, 부파불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맙니다. 소승불교지 않아요. 이쪽은 대승자 써줘요. 자기네 크다는데 그냥 써줘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써주고 그렇다고 제가 소아민국은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테라바다 불교 또는 이제 시원불교 하는데 시원불교 쪽에서 볼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화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냥 그 이름 한번 부르면 극락한다 이런 거 염불 한번 하면 되는데 염불신앙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불교냐 스님께서 그런 식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윤회와 반윤회 책 그것도 그거 얘기 말씀드리니까 엄청 웃더라고. 그 수덕사 방경 스님한테 제 학생, 할머니 학생 비문이 스님이 있었는데 책이 좋다고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 방경 스님이 그러더래요. 야, 윤회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많은 얘기를 해도, 야, 우리도 많은 얘기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역시 큰 스님답게 이렇게 웃어 넘기셨더라고. 그래서. 야, 본래 불교가 갖고 있는 모습을 스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중화되고 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그런 천도제도 지내주고 49제도 지내주고 이러면서 뭐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법 스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불교의 기본적인 요소를 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제가 정리한 거는 그분도 이제 오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불교의 핵심 뭡니까? 연기 아니에요. 연기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원은 뭡니까? 흘러가는 주체들, 괴물들, 이거 자체도 이것저것 쌓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이잖아요. 다섯 개가. 그 다섯 개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것저것 쌓여서 물질과 그리고 물질을 받아들이는 이제 인식 능력, 수용 능력, 그러니까 감각 같은 거. 그러니까 물질과 우리의 어떤 감수성, 이게 쌓여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는 흘러가는 거고, 하나는 쌓인 거고, 거기에 무슨 고정불변의 것이 있느냐. 그게 바로 연기와 오온의 얘기다, 이거죠. 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들하면 많은 얘기 있습니다. 자연, 이제 감이 좀. 네. 예, 오히려 이렇게 그 한 감이 안 왔을 때 비교해 보면 제가 모든 철학 비교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때야말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욕 말씀드렸죠? 잊지 마세요. 목욕이 제일 기억하시죠? 목욕, 네. 예, 샤워 목, 배팅 욕, 예,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일태면 뭐 노, 비 하면 노는 사나이, 비는 아가씨, 분명히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 개, 구, 먹는 고기, 먹는 게, 개견, 먹으면 안 되는 것, 충견, 애완견, 먹으면 안 되죠. 황구는 황구를 먹었죠. 오히려 이렇게 다르지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 그렇게 구별해 보면 좋습니다. 사실 아퀴라스가 아니었으면 아리스토텔스 복은 안 됐을 거예요. 아르테스가 복원되면서 참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자기 완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추상적으로 되는 거죠. 잠깐의 이제 터치라도 잠깐의 이제 후 불어주는 것이라도 그 정도로 이게
그러나 자기 완성성을 뭔가 하나님이 심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거.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따 대고 네가 네 마음대로 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관련된 얘기는 또 이따가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면 벌써 줄 때요? 야, 그러네요. 딱 시간이 보면 보통 요때셨죠? 요때. 네. 예, 요 쉬고 요 들어가고 그 다음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 예.